으라, 깨달, 꼬미꼬미다.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 입죠. 오늘은 스페인 갓 탤런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mos!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dios. 여기서 저는 짝났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등장음악.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dios. 이 음악 정체를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해외에서 동양인 하면 뻔하게 떠오르는 뭔가 그 대나무 숲에서 뭔가 이렇게 제가 이거 찍기 전에 그 친구들이 대본이랑 등장 음악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저는 좀 고민을 했죠. 아,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국뽕을 한 잔 들이마셔야지 하면서 뭔가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걸 보내야 되겠다 했어요. 첫 번째 떠오른 거 강남 스타일. 근데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 이 노래 자체가 캐릭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찾다 찾다가 아리랑을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느린 아리랑 아리랑 이러면은 제가 코미디아로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처질 수 있으니까 그 BTS가 댄스 버전으로 부른 그 아리랑이 있어요. 그거를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싹 다 생각하고 그냥 출처도 모르는 음악을 넣어버려가지고 딱 등장하면서 그걸 듣는데 아 좀 살짝 아쉬웠죠. 아니 그러면 음악 왜 보내라고 한 거야? 제가 처음에 출연하기 전에 거기는 작가들이랑 다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나오면은 인터뷰를 하는 팀도 있고 안 하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터뷰를 하기 싫다. 조금 스페인어를 못하는 척 하면서 반전으로 놀래키면서 조금 시작하고 싶다. 아블라 파뇰?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슬슬슬 넘어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저 옆에 있는 그 산티 형이 있죠. 저 형도 그냥 이 상황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더니만 거기서 갑자기 애드립 대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저기 있던 심사위원들 이 산티 형이 진짜 한국어 한 줄 알아요. 제 친구들도 산티 한국말 진짜 잘하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아오 산티 pero cuando has aprendido tú no soy chino porque no trabajo. 이거는 그냥 어딜 가나 빵 터지는 겁니다. 이 농담이 어떻게 탄생했냐. 제가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올라갔던 무대에서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썼던 대본을 하니까 완전 죽을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 그냥 스페인 와서 내가 느낀 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말해주자 하다가 난 한국에서 왔고 뭐 이런 도전을 하러 왔어. 근데 난 비자가 없어서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애들이 빵 터진 거예요. 난 내 입장에서는 터질 대목이 아닌데 왜 터지지? 내려와서 보니까 거의 개그맨들이 야 너 그거 진짜 잘 짰다. 난 짠 거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왜 웃긴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주축으로 아시아 사람들은 일을 되게 많이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웃긴 거다. 그렇구나. 그럼 이걸 이용해보자 하다가 이 친구 코미디 아카데미 선생님이에요. 이 친구가 너한테 주변에서 친호라고 하잖아. 중국인이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중국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걸 연결해봐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스토 저 사람이 진짜 씨 예스를 안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씨 했는데 저 사람이 했던 코멘트 중에 엘 메홀 치스테 최고의 농담이었어 라고 한 게 바로 또 이 부분이었어요. 자랑자랑. 그리고 방금 이 리스토가 엘 메홀 치스테 최악의 농담이라고 했던 부분은 방송에서 편집됐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 다른 무대에서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Siempre comemos con palio chino no? Fideo tortilla hasta arroz. Yo puedo coger cualquier cosa aunque sea bien pequeño. Por eso pajeo con palio chino. No me lo esperaba. 현장에서도 저 리스토 빼고 나머지 세 명 다 터졌고 관객들 다 터졌어요. 근데 편집이 됐어요. 사실은 저 부분도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공중파니까 저걸 해도 될까? 거의 뭐 본선장 갔는데 뭐 갑자기 뭐 고추 모양 인형 입은 할아버지도 막 춤추고 뭐 여성분들 왔는데 엉덩이 다 드러내놓고 공연하니까 아 이게 한국 수위로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여기만의 수위가 있겠구나 하고선 했는데 편집된 걸로 보면은 그 텔레 싱코라는 방송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뭐 SBS 정도 돼요. 더럽고 뭔가 자극적인 거 질 안 좋은 방송을 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이미지 쇄신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 통편집이 됐습니다. 게? 마드리나 tu nombre. 이 부분이 빵 터졌어요. 빵 터졌는데 여기 한국 분들도 그렇고 현지 친구들도 야 그거 의도한 거냐? 의도한 거야 이래요. 무슨 의도야?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랐어요. 순간 고민을 했어요. 마드리나니까 뭐 마라도나 축구 선수 이걸로 칠까 아니면은 감탄사가 있거든요. 마드리미야 나도 할까 하다가 그냥 뭐 분명 제 이름은 아니겠지. 무슨 사물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해서 그냥 네 이름이니?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운 좋게 그냥 맞아 떨어져서 애들이 웃게 된 거죠. 스페인어가 제가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동안 무대 올라갔던 것들을 짧게 편집해서 인스타랑 페북에만 올렸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비자가 만료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도전을 해야 되니까 비자를 또 만들자 해서 비자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스페인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우리 가틀런트라는 게 있는데 참여할래? 해서 저는 제가 뭐 캐스팅 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참여하겠다. 이거 땡 잡았다. 이거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방송국에서 주는 비행기 티켓으로 공짜로 가야지. 그리고 출연료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아니 너가 출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참가해서 우리한테 심사를 받는 거야. 그냥 네 돈 내고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게 저만 캐스팅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한테 그냥 단체 메일을 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고예요. 광고였는데 저 혼자 오버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먼저 영상을 보내달래요. 영상 심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조용히 해. 아니, 나와. 나 이거 찍고 있잖아. 보내야 돼. 나와. 보내. 놀아. 나와. 나와. 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No se preocupe si habla español. Ok. Incluso yo tampoco puedo distinguir. Por eso cada vez... hecho. 그래서 영상 심사를 제가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비자는 통과하지 못해요. 비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거기 가서 꾸준히 이제 코미디 도전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예선전이라도 하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한 3주 잡고선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제가 여기서 비디오를 찍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디오 찍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인 가트런트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날라가요. 그 예선전에 참여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놨거든요. 여기야. 태그를 달아놓을게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서 예선전을 잘 보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 통과 연락도 스페인 현지에서 받았어요. 예선전 치르고선 한 2주 뒤엔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 통과됐어 하면서 제가 막 아싸 하면서 하는 영상도 또 여긴가 올려놨어요. 태그 둘 중에 하나. 그러고서 이제 본선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아직은 모른대요. 기다리래요. 나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연락이 안 돼. 그때부터 잘 안 돼 얘네들이. 일단은 그래 연락 오는 거 보고선 비행기표를 내가 왕복 티켓을 처음에 끊었으니까 비행기표를 버리든가 하자 했는데 제가 체류하기로 한 것보다 일주일 뒤에 본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떡해요. 이거 비행기표 버리고 돌아오는 거 다시 사가지고 돈 아까워. 어쨌든 본선에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본선에 참여한 영상도 제가 올렸거든요. 여기 타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본선도 다 촬영하고 현장에서 저는 통과한 걸 알죠. 이제 그 다음이 준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결승에 제가 진출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스포일러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일단 돌아와야 돼. 준결승이 또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런 메일 하나 받습니다. 이 메일은 참가자 중 예스 3개 이상을 받았다면 모두가 받게 되는 메일입니다. 니는 현장에서 통과를 했지만 우리가 재심사를 통해서 이게 방송에 나가도 적절한 것인지 판단을 하고 그게 적절치 못한다면은 당신은 현장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메일을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내용의 뭐 같은 메일입니다. 뭐 저는 현장에서 빵빵 터트렸으니까 무조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다음부터 뭐 언젠지 몰라요. 막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페인 또 언제 가세요? 그렇다고 내가 준결승 통과했는데요. 연락 오면 가려고 말도 못해.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뭐 12월달쯤 1월달쯤 가려고요. 막 말씀드리다가 또 물어봐. 스페인 가트런트 물어보면 연락도 안 돼. 이것들은 답장도 잘 안 와. 하다가 에라이 그냥 뭐 준결승 언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가자 하고선 제가 2월달 또 스페인을 한 달 반 동안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런 메일이 옵니다. 내일 방송에 나갈 거니 스포일러 하지 마라. 그놈의 스포일러 되게 싫어해.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오매불망 현장에서 그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도 또 드디어 나왔어요 하는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되죠. 한국에서는 뭐 기사도 올려주시고 제 팬분들은 잘했어요 역시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또 현지에서는 또 친구들이 인스타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선 뭐 그 후에 오픈마이크 가면은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길거리에서 뭐 제가 숫자를 셌습니다. 총 5분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길거리에서 5분. 야 이거 뭐 많은 거예요. 제가 개콘 4년 했는데 저 길거리에서 알아보신 분 2분 있었어요. 뭐 그 이후에도 뭐 같이 일할래? 우리 뭐 아시아인 모델이 필요한데 모델을 해줄래? 뭐 같이 미니 단편 영화를 찍어볼까? 광고를 찍어볼까? 이런 것들이 와서 저는 무조건 예스라고 했죠. 예스라고 했는데
결국은 빠그라집니다. 왜냐? 일할 수 있는 번호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비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여행자잖아요. 어, 난 그런 번호 없는데? 하니까, 아, 그럼 우리 같이 할 수 없어. 그럼 저는, 아, 그냥 나 돈 안 받아도 돼. 나 그냥 하면 안 될까? 나는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경험상으로 하고 싶어. 사실은 유튜브 각. 어,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아,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린 좀 힘들어. 해가지고, 아,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아쉽죠.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이게 팡팡팡팡 하면은 좋은데. 갓탤런트에서도 각 참가자들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제게 뷰가 상당히 나왔어요. 100만 뷰 이상 터졌어요. 그 시기에 올렸던 다른 영상에 비해서 좀 터진 편이에요. 제게 좋아요도 되게 많이 박히고, 이것도 뭐 한국 분들이 또 힘써주신 거겠죠. 반응이 되게 좋아요. 밑에 반응도, 와, 이 한국인 말 진짜 잘한다, 한국 사람 이쁘다, 농담 짱이다, 하하하하, 병선 형 사랑해, 멋지다 병선 형.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라우니까 깨 놈의 레이, 야, 이게 웃기냐? 꺼져 이. TV에 나오고 뭐 주변 반응도 좋고, 아쉽게 다른 일들을 못했지만 어쨌든 준결승 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이게 와요. 또 똑같은 내용이야. 아까 그거랑, 네가 방송에 나갔지만 준결승 진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또 메일로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온 거예요. 만약 연락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 녹화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또 제 비행기표 시간이 다가와서 그냥 무턱대고 연장할 수 없으니까 또 한국으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메일이 또 하나 도착했는데 바로 이 메일입니다. 방송국에서 또 스포일러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지금 최초 공개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너 준결승 못 나가. 새끼들. 이렇게 뭐 갓탤런트와의 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제 코미디랑 관련된 모험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 이제 뭔가 자유로운 몸이 됐고, 초심 그대로 그냥 이 채널을 저는 응원 도구로 이용하고 싶어요. 저의 이런 어떤 무모한 도전들을 보면서, 아, 저런 놈도 살아가는데 나도 힘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내라고 힘을 주는, 그리고 응원을 해주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이런 힘이 되거든요. 이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브루루루또. 아미 메 구스타 무초 에야 페로 노 레 구스토 요 뷰슨